솔로 지옥 시즌 2 역대급 스펙으로 화제가 된 신동우는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성형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는 2021년 미스터 인터내셔널 코리아 3위, 미스터 글로벌 3위를 기록하며 뇌생남을 넘어 몸까지 완벽하다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크러쉬와 닮은 외모로 크러쉬 상남자 버전, 잘생긴 크러쉬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신동우의 아버지는 나비성형외과 대표원장 신예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스포츠서울 인터뷰한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밝혀지게 됐습니다. 솔로 지옥 시즌 2 초반 여자들의 몰표를 받았던 조용재는 한양대학교 파이낸스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신한금융투자에 재직 중입니다. 그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데요. 유튜브 채널은 천여 명 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방송 시작 후 현재는 3,300명으로 소폭 상승한 상태이며 인스타그램은 6만 5천 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대학교 시절부터 큰 키와 넓은 어깨로 인해 경영대 어깨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고 취미는 크로스핏 등산 캠핑입니다. 남자 출연자 중에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김한빈은 과거 부천대 남주혁이라고 불릴 정도로 남주혁 닮은 꼴로 유명합니다. 그는 이번 솔로 지옥 시즌2가 두 번째 연애 프로그램 출연인데요. 과거 KBS 썸바이벌이라는 연애 프로그램에 요리하는 남주혁이라는 닉네임으로 출연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아프리카 BJ인데요. 방송 이후 아프리카 영상을 다 내렸는지 영상을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솔로 지옥 시즌 2 남자 매기로 출연한 김진영은 가짜 사나이 덱스 교관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인물인데요. 1995년생으로 올해 27세이며 전라남도 순천 출신입니다. 대한민국 UDT 출신으로 가짜 사나이 2기 이후에 웹예능 러브 엔조이, 웨이브 피해 게임 그리고 솔로 지옥 시즌 2까지 다양한 예능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그는 가짜 사나이에서 일어나 이게 엑스키드라 를 외치며 악마 교관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요. 가짜 사나이 당시 에이전트 H와 마찬가지로 잘생긴 외모 때문에 10에서 20대 여성 팬들이 대거 늘어났는데요. 멋진 외모와 몸매로 대한민국 국방부 화보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력도 있습니다. 그는 덱스 101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보유하고 있고 구독자는 약 7만 명입니다. 큰 키, 작은 얼굴, 잘생긴 외모로 등장부터 시선을 집중시킨 최종우는 과거 축구선수로 활동했고 현재는 유튜버로 알려져 있는데 구독자는 800명으로 다소 낮은 수치입니다.